안녕하세요. 신한하우스 윤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한계동 27세대 9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가 왜 좋냐? 다른 곳보다 평수가 굉장히 널찍한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3억대 중반부터 시작하고요. 아파트입니다. 빌라 아닙니다.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넓은 거실과 주방 되어 있고요. 방 3개 그리고 욕실 2개, 그다음에 베란다가 3개인데 메인 욕실이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굉장히 널찍하고요. 그리고 욕조도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힘이 없고 중요한 건 아파트 등기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 3억대 중반부터 시작인데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 예정이신 분들은 빨리 오셔가지고 일단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주변으로는 바로 앞에 가로공원이라고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한 20걸음만 걸어가시면 되고요. 산책하기에 너무 편리합니다. 바로 옆에 경인고속도로 부천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로 2분이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울이랑 인천 양방향도 이동하기 굉장히 편리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가성비 매물 빨리 만나 봐야겠죠? 저희 현관부터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 뒤편에 키 큰 장으로 이렇게 6칸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허리 선반 있고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이렇게 템바보드 시공 그리고 일괄소등 스위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 중문도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단열 효과에도 되게 좋겠죠. 저희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자, 거실로 나와 봤습니다. 거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4m 정도 나오고요. 뒤에는 이중창으로 KCC 창호 이중창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파 자리부터 보면 시크 벽지 되어 있고 소파가 4인용은 충분하게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포인트 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 이렇게 아트홀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데 TV 매립형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안쪽으로 인테리어를 좀 해놨는데 여기 콘센트도 있습니다. 위치수 맞춰서 해놓으신 것 같네요. 네, 요거 이렇게 맞춰가지고 TV 벽걸이 하시면 되고요. 그 뒤편으로는 템바보드로 다 시공을 포인트를 줬습니다. 천장은 우물용 천장,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드등이랑 매립등으로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반대쪽 주방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주방 모습인데 주방 여기 앞에 식탁 자리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세팅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공간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일랜드 식탁인데 요걸로 식탁 대용하셔도 돼요. 왜냐면 싱크대보다 단차가 낮기 때문에 의자 넣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국 대표 먹으라고 한 구짜리 인덕션 세팅해놨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렇게 펜던트 조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여기 매립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 공간 수납 공간이 이 아래쪽도 있고 위쪽도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넉넉하고요. 위쪽 조명도 라인 등으로 다 포인트 주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 자리인데 충분하게 냉장 냉동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저희가 받아서 꼭 여기로 채워 넣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면 한번 볼까요? 이쪽 오시면 안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갔고요. 아, 바닥재를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바닥재는 강마루입니다. 타일형 강마루, 실크 벽지, LED 조명 다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11자 11자 정사각형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 베란다가 생각보다 널찍해요. 폭도 널찍하고. 그래서 여기 워시타워 세팅을 하시더라도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조욕실, 없을 수가 없는 보조욕실이죠. 보조욕실이 굉장히 널찍해서 다른 데 메인 욕실이랑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샤워기 있고 세면대 있고 변기 그리고 수납장하고 거울도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너무 좋은 집 같네요. 이 집이 3억대인 거죠. 이게 3억대가 말이 안 되는데. 자, 여기 평수를 보니까 9자 9자 정사각형이고요. 여기 베란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컴퓨터방 서재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일러실이 실외기실이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다 세팅되어 있고요. 각방 베란다죠. 이 집 장점. 네. 자, 이제 거실을 지나서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 마지막 건데요. 방입니다. 네, 세 번째 방 사이즈가 이쪽은 9자, 이쪽은 8자입니다. 아이방으로 충분하고요. 뭐, 침대랑 책상, 그리고 붙박이까지 충분합니다. 여기도 바닥재는 강마루 시크벽지 LED 조명 되어 있고요. 여기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베란다. 요 안쪽에 되게 깊게 있어요. 들어오시면. 야, 엄청 깁니다.
지금 피디님 계신 쪽에 수도랑 전기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워시타워 설치하셔도 되고요. 워시타워는 아무나 다 설치해도 되는데 워낙 지금 베란다가 지금 세 개나 되잖아요. 다용도 공간은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짐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집 좀 저렴하니까 싸게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인데, 야, 메인 욕실 진짜 커요. 메인 욕실 진짜 커요. 팔 안 닿아요. 야. 팔이 안 닿아. 그리고 욕조도 굉장히 넓은 걸로 있고요. 세면대 변기, 수납장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부천에서 아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평수 대비 금액이 가장 저렴한 집이라고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가성비를 좀 따지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를 꼭 필수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무려 3억대입니다. 이제 몇 집 안 남았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더 좋은 매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